안녕. 여러분, 저는 지금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준비를 조금 할 거예요. 왜 이렇게 앞머리 떡 졌어? 앞머리 왜 이렇게 떡 졌어? 아무것도 안 했는데? 머리 심지어 아침에 감았는데, 씨. 짠, 요거를 바를 거. 캔디랩 라이트 피트 파운데이션. 요거 되게 약간 이름이 라이트 핏이거든요? 근데 진짜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게 진짜 뭔가 이렇게 되게 얇은 막 같은 느낌으로 완전 가볍게 발려요. 라이트한 느낌. 사실 마스크를 끼면 굉장히 잘 묻잖아요, 마스크에. 물론 아예 안 묻는다고까진 못하겠는데 제가 발라보니까 그래도 약간 얇게 발려가지고 이게 막 지워지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마스크에도 덜 묻고. 그리고 파운데이션 안에 히알루론산? 그게 첨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발림성이 좋은 느낌.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뭔가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? 씨야 지금. 빨리 준비해야 돼. 씨. 그리고 생각보다 소량으로도 커버가 되게 잘 돼요. 저는 사실 좀 얼굴에 울긋불긋한 그런 게 조금 있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그래도 가볍게 커버되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한동안은 지금 요 파운데이션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. 요새 이제 단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, 아무래도 경보 같은 거, 재난 문자 이런 거 많이 오니까. 저도 요 근래는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. 좀 빨리 끝났으면. 모두의 바람이겠지만. 이제 저는 립을 발라볼 거예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. 일단 요거는 캔디랩 제품이고요. 캔디랩 요새 NCT였나? NCT가 광고하더라고요. 요새는 생각보다 그 남자 아이돌들이 화장품 광고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요거는 크림팝 더 벨벳 립 컬러라는 제품이고 얘는 니오 앤 디어? 니오 앤 디어라는 제품인데 근데 요게 크리미한데, 근데 벨벳 재질이에요. 이렇게 딱 발랐을 때는 뭔가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이 되는데, 근데 이렇게 바르는 건 약간 크림 바르듯이 크림 블러셔 바르는 그런 느낌?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겨울철에는 사실 저는 입술에 이런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입술이 터가지고. 그래서 각질 부각도 되게 잘 되고 이러는데, 특히 매트한 립 바르면 더 그래요. 요거는 약간 그런 느낌 덜한 것 같아요, 진짜. 촉촉하게 매트한 느낌. 요거는 약간 뭔가 누디한 그런 느낌도 나고, 오렌지빛이 많이 돌아가지고, 베이스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짠 거. 요거는 슈거 코티드. 요거를 이제 포인트 색상으로 발라주고요. 요거는 약간 코랄이랑 핑크. 그 중간 색상이거든요. 요런 느낌. 뭔가 되게 수분기 있는 장밋빛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두개 조합이. 예쁘다. 너무 예뻐. 요거는 텐더리. 요 다른 색깔도 이건 어차피 바를 건 아니지만 요건 뭔가 차분하고 누디한 핑크 느낌.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MLBB 그 장밋빛 그런 거 있죠. 말린 장밋빛 그런 느낌이고 얘는 체리시드. 딱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다. 약간 체리빛깔. 뭔가 체리빛 또는 코랄. 그런 느낌. 그리고 이거 제가 좀 바르고서 몇번 나갔었는데 이게 좀 마스크에 좀덜 묻어나요.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이렇게 하나도 안 묻어나고 그리고 좀 오래 좀 지속력이 오래 유지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는 지금 일단 앞머리를 감고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. 늦었어요.
저희는 지금 보건회사로 왔답니다. 말투 뭐야? 아니 지금 야, 장난치다 또 박지 말고. 야! 태태태. 아, 진짜 또 사망할 뻔해. 나 지금 저기 가로등인지 뭔지에 박는 줄 알았다 살짝. 맞아. 운전은 항상 신중하게. 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박아본 사람 같잖아. 아 그건 아니래도 꼭 이렇게 깔깔거리고 있을 때 박는다니까. 전 저번에 스피커 1,000원짜리 샀는데 6,000원이 됐어. 그래서 이번에는 스피커 10,000원 이런 거 먹고 말아. 복권에 꽂힌 건 아니야. 다만 중독된 건?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뿐이야. 나 차키 어떤 거 왔지? 짜잔, 요거는 당첨된 거 6개. 가망이 없어서 이거 언제 저거지? 토요일이잖아, 그치? 당첨되면 뭐 하세요? 당첨되면요? 저는 일단 당첨되면 그냥 일단 저금할 생각이에요. 저는 돈을 굉장히 순수하게 버는 타입이기 때문에. 순수하게 벌어서 복권 사세요? 저기요! 나 지금 근데 엄청 쾌걸 근육맨처럼 나오잖아. 맞지? 어, 지금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진짜 쾌걸 근육맨처럼 나오는데? 어, 예쁜 쾌걸 근육맨. 아, 더 싫어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얘가 좀 저렴한 편이야. 됐어 이제.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은 스시를 먹을 거예요. 까까까. 이거 봐봐. 봐봐. 뭐야? 여기서? 어, 보여 보여. 엄청 날려. 어. 그래? 여기서 보여 그게? 아니 어, 카메라는 모르겠는데 내 눈엔 엄청 보여. 아, 선생님 여기 있네 이거. 저희 이거 우동 세트로 분명 2인분 2배예요. 배고파. 야 이거 잡아. 이거 완전 라플라스 완전 저거잖아. 나도 아는데 나 이 이불밖에 없어. 잡아라 잡아라. 아 또 튀어나왔어. 도망갈 또 잡아 또 잡아. 도망갈 것 같은데. 아 잡는 중. 도망가겠다. 와, 어쩌고도 튀어나오네. 도망도 안 가, 얜. 어. 건방지신 놈의 자신. 지가 고급 포켓몬이면 다야? 오! 저렇게 던졌는데도 들어갔어, 근데. 잡혔나? 아! 잡혔어! 아, 이렇게 막 던졌나? 어떻게 이래? 아, 얘 뭔지 알겠다. 얘 약간 츤데레 같은 녀석인가 보다. 그런 건가? 제 옷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. 저, 여기에 묻은 옷이 이게 다 제 털이에요, 제 털. 우와 이거 이 색깔 진짜 되게 선홍빛으로 나와. 맛있겠다. 우동. 나 근데 지금 굉장히 피곤해졌어. 근데 왜 저거 되게 맛있다. 그치? 나 지금 하나밖에 안 먹었어.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먹어. 뭐 볼 건데? 나 핸드폰 어딨지? 카페 브이로그를 보고 싶어. 거부할 수 없는 나의 디저트. 루시퍼? 카페 창업 브이로그. 이거 뭐 카페 하려는 줄 알겠어. 카페 하고 싶은 거 전혀 아니야. 존나 할 수 있어. 이거 몰라 이거. 뭘 찍어? 내 포켓몬 찍어줘. 꼬부기 찍어줘야 돼. 찍어주면 좋아해 얘가. 별 걸 많이 줘야 되네. 세 번째, 왜 개인 카페인가?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자냐? 불려. 언니한테 말투가 이게 뭐야. 자냐? 진짜 저 너무 예쁘지 않니 진짜? 진짜 너무 예뻐. 고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. 개인적으로
나는 카페 같은 거 하면 혜민아 미쳤니? 아씨 죽을래? 너무 귀여워. 어떻게 노래 한번 들려줘? 응 좋아. 우와 경건해진 노래. 나 이 노래 좋아. 너 졸리지? 어. 빨리 빨리 너 나가기 전에 자야겠다 나. 너 몇 시에 출발인데 임마? 5시? 근데 왜 계속 자? 왜 계속 자? 짠, 요것은 아까서 왔던 조명이에요. 르르르르. 오, 오, 완전 좋아. 완전 잘 산 것 같아. 판때기. 요 바닥판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뭐지? 이게 훨씬 마음에 든다. 저는 요 봉이 너무 길다 생각했는데 요건 안 쓰고 요렇게만 쓸 것 같아. 와,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. 대박. 아 근데 얘도 또 저거야. USB가 없는데 자꾸 USB를 주는 거야 도대체. 어디다 놔서 쓰라고. 아 또 있는데. 어디? 진짜 하나만 더 주면 안 돼 그럼? 하나만 사정하면 줄게. 어? 사정하면 너 잘 생각해봐. 언니가 아까 5,000원 안 줘도 된다 했지. 야 5,000원보다 비싸. 야! 너 언니가 너한테 내뿜은 호의 얼마인데? 내놔! 개화지. 아까 안 온 택배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하이스쿨 디스코라고 이 브랜드에서 털모자를 샀어요. 짜자잔.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하이스쿨 디스코의 H 마크가 여기 이렇게 박혀있습니다.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. 귀엽다. 완전 어. 아씨, 저는 원래부터 근데 이 털 복숭이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근데 털이 너무 많이 날려요 솔직히. 너무 귀엽다 진짜. 이 모자가 되게 넉넉하거든요. 낙낙해요. 머리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이렇게 안에 공간이 남아있는 느낌? 여기 연보라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하얀색이 좋아서 이걸 샀어요. 와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. 완전 이거는 이렇다 치고 제가 아까 여러분 복권을 바꿔 갖고 왔잖아요. 이 당첨된 6,000원을 또 이걸로 바꿔 갖고 왔어요. 한번 긁어볼까? 오 이거 카드로 긁는 게 훨씬 편하네. 됐어. 아, 당첨 안 됐어요. 두 번째 거. 이걸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과연 정말 되긴 하는 걸까? 주최측의 농간이 아닐까? 이런 생각?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? 이거? 얘도 꽝이네. 요놈도 꽝이네. 이것도 꽝이네 심지어. 확률 굉장히 떨어지네 진짜. 이제 당분간 스피또는 안 한다. 날 실망시켰어. 섭섭해. 어떡해. 6장 중에 꼴랑 한 장 될 수가 있어?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? 하여튼 저는 이거 말고도 그 연금 복권을 샀잖아요. 10장을 샀으니까 그거를 토요일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땡.